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갈게요. 오늘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이브리드 화학 3개사 소개해 주신다고 나오셨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뭐 그냥 쉽게 두 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화학사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퓨어보다는 뭐 다각화 아이템들을 좀 갖고 있고 좀 스페셜티 제품들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SKC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SKC는 가장 뒷단에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조용필은 제일 늦게 나오는 거니까 코롱인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SKC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오늘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코롱인더부터 볼게요.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 제목이 잃어버린 10년을 뒤로하고 향후 10년을 보자예요. 사실 10년간 부침이 좀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떤 것들 만들고 있는 회사인지부터 개략적으로 좀 볼까요? 그래서 과거 2010년도부터 코롱 제조 부분이 분산돼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부분 있고 산업 자재 부분 있고 필름 전자재료 패션 부분을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재 부분이 그 매출액 익스포저가 43% 정도 되고요. 필름이라든지 화학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패션분 및 기타 부분이 한 25% 정도 되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도 이후 주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듀폰이 아라미드 관련돼서 소송 했었잖아요. 거기서 최종 패소되면서 그때부터 주가 흘러내렸었고 이 CPI 필름 관련돼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글라스 쪽으로 또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CPI 필름 모멘텀도 떨어졌고 인보사 뭐 요 요한도 있었고 코비드 관련된 이제 실적 둔화되면서 이제 계속 주가 하락하다가 저는 일말의 턴어라운드를 받고 향후 장기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돼서요. 최근에는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이제 그 사이에 부진했던 저기 영업들도 살아나고 그런데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작년도 상반기에 뭐 코로나 발생하면서 자동차 쪽 시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조 효과들이 좀 세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상반기에는 가동률이 거의 50%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자동차 쪽 시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롱인더는 이 산업 자재 부분 실적들이 좀 올해 상당히 좋아지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패션 부분 이제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재고도 많이 떨어냈고 그래서 작년도 4분기에 조금 턴어라운드 됐고요. 그 컨택 관련 이제 컨셉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패션 부분도 올해는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패션 부분 적자 작년도에 한 마이너스 110억 11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의미 있게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한 뭐 아라미드 부분도 올해부터 온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연간 이익은 2,263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50% 이상 증가하겠다라고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아진다라는 게 하나 컨셉이고요. 그 타이어 코드 쪽에 가동률 개선 이야기하셨는데 50% 안 됐다고 하셨었잖아요. 작년도 상반기에 그랬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세요? 뭐 거의 의미 있게 풀가동까지 올라갔고요. 거의 그래서 더블. 뭐 자동차 시장이 2019년도부터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 있게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요. 판가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동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이어 코드 판가들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도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타이어 업체들이 저기 그 가동률이 떨어졌는지 타이어 수급이 잘 안 된 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사실 그 자동차 쪽에 반도체 그 수급이 약간 타이트해지는 상황에서 생산이 좀 지연되는 것도 연중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한데 그런 걱정들은 확실히 있으세요. 근데 그 물량들이 뭐 올해 수요를 급격히 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한 5% 정도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방업체들 실적들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코롱인더의 주력 사업 부분인 산업자재 부분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 이
아라미드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전방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됐던 데가 방탄복. 방탄복. 네, 방탄복. 아, 네. 이게 철보다 더 강력한 그런 물성들이 있고 가볍기 때문에 방탄복에 조금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최근에 좀 수요들이 많이 급격히 느는 데가 그 5G 관련된 광 케이블. 아, 옵티컬 파이버를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아라미드 역할이 좀 하고 있고요. 국내는 뭐 5G 좀 케이블이 많이 깔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선진국들이 더 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5G 관련된 광 케이블 관련된 수요들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이 전기차가 일반적인 뭐 자동차 대비해서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뭐 한 100kg 정도 더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더 견뎌야 되잖아요. 내구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이어가 뭐 폴리에스터라든지 나일론을 쓰지만 전기차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미드에 나일론 1대1로 섞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확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미드가 최근에 가격들이 오르고 마진율들이 개선되는 게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얼마나 한 뭐 정확히 알고 있긴 한데요. 뭐 20% 이상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작년에 코롱인더가 2011년도에 이제 듀폰한테 때려먹고 네. 증설을 못했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순차적으로 5,000톤에서 7,500톤까지 증설을 했어요. 근데 아마 더 증설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크게 증설을 할 것 같고요. 언론 보도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기존의 캐파를 뭐 두 배 이상 늘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약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뭐 4~5조에 얘네 전체 매출이 4천억이면 15세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전체에서는. 근데 마진율이 높으니까 높으니까요. 저는 뭐 증설되면 1,00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날 것 같고요. 네. 5G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붙기 때문에 멀티플은 뭐 적어도 한 20배는 줘야죠. 그러면 2조. 2조죠. 아라미드 같지만. 네. 근데 지금 코롱인더 뭐 제가 조금 주가를 조금 올리긴 했는데 1.6조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꼭 예. 네. 그렇죠. 네. 아라미드 가치만 해도 지금 현재 전자 이거를 다 설명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네. 아라미드 가치를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해서 제가 최근에 투자가분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예상보다 제 생각보다 덜 오르는 거는 퓨어캠 정유사들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야, 하이브리드 까지 가야 되냐 이 상태인데요. 실적은 저는 반영되고 아라미드 가치를 더 줘야 된다라고 봐서 코롱인더 저는 아주 낙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참여해서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이제 그 순수적인 그 저 그 이 네. 정유 쪽만 해도 충분한데 네. 그것까지 갈 필요가 있냐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복잡한데 왜 그거를 반야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잡하게 사람이 안 오니까 더 수익이 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최근에 조금 네. 네, 좀 변화의 움직임을 봐서요. 조금 세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소 쪽 사업도 네.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주요 대기업들 다 네. 수소 쪽에 한 발씩 담그고 네. 있는데 네. 코롱인더는 어떤지 지금? 그래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넓잖아요. 네, 코롱인더는 2006년도부터 연료전지 사업 네, 검토를 했어요. 네. 라면도 끓이겠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 우위가 없고 근거가 없는 사업은 전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막가습기 그쪽이랑 MEA팸 같은 스택 제품들을 일부 제품 만들고 있고 막가습기 같은 경우는 전량 넥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기백억 정도 수준인데요. 막가습기 증산 효과 넥소도 증산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연료전지 시장들도 상당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산 효과 발생하고 스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소차 스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멤브레인 쪽이거든요. 네. 코롱인더는 멤브레인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도 올해 상업화, 내년도 상업화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내년도 동사의 수소 쪽 매출액은 저는 1,000억 정도는 찍을 것 같습니다. 전사 매출액의 2% 정도 되니까요. 네. 이때부터는 조금 수소 관련된 모멘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서요. 동사는 네, 수소 관련된 것들 전혀 못 받았습니다.
네, 뭐 상업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네. 받았지만 이제는 좀 의미 있게 받지 않겠나라고 봐서 코롱인더 이런 모멘텀들도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숫자가 찍히는 네. 시점이 됐기 네. 때문에 기술적 우위도 있고 실제적으로 양산되는 플랜트도 있고. 네, 네. 그래요. 자, 근데 그 이 코롱 플라스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롱 플라스틱 뭐 좀 1분기 실적 좋다고 네, 조금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코롱 플라스틱이 대주주가 코롱인더예요. 그래서 산업 자재 부분이 코롱 플라스틱의 산업 자재 부분이 코롱인더의 연결 실적으로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작년도 코비드 때문에 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 자동차 쪽 EP 쪽 수요들이 늘면서 뭐 피어맨이라든지 컴파운드 수요 쪽이 늘면서 코롱 플라스틱도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21.3% 증가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동사의 산업주제 부분 실적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소에 대한 평가도 받고 아라미드 쪽에 대한 평가도 네. 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정밀하게 있을 것 같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했을 때 네. 지금 생각하시는 밸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좀 멀티플들을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아라미드 가치를 더 주면 목표가를 너무 제가 세게 부를 것 같아서요. 네. 만약에 증살하는 거 보고 뭐 목표가를 재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7,000원 유지하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상향의 여지가 있다는 거. 네. 최근에 리포트 쓰신 걸로 보면 업사이드는 좀 작은 편이네요. 아, 증산 발표하면 네, 재차. 이제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써오신 네. 아, 지금 그 리포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만 이제 확실하게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그 저 업데이트 네. 시키면 또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 다시 구현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기대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사실 뭐 최근에 코롱인더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이후에 이제 긴 흐름을 늘려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막 돌아서는 구간이네요. 10년 망가졌지만 향후 10년은 그림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효성 이야기 저희 제법 자주 나누었어요. 맞아요. 효성 뭐 이야기했던 3사 다 여전히 좋은 네. 상황인데 오늘은 네. 효성 첨단 소재를 이야기하실 거죠. 네, 네. 효성 첨단 소재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어떤 거 만드는 회사인지 또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코롱인더가 이제 타이어 코드는 세계 네. 2등이고요. 1등은 얘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아니고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전방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쪽, 타이어 쪽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의 폐타이어 코드 쪽 가동률들, 마진율들, 판가들 다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타이어 보강제 만들고 있고 기타 부분에는 이제 탄소, 아라미드 같은 특수 섬유 그리고 베트남 쪽에 스판덱스를 같이 뭐 좀 만들고 있다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효성 첨단 소재 그 1분기 실적이 네. 이제 저희 그 뭐 집계가 슬슬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들 좀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까? 기대가 큰 것 같아서 뭐 제가 프리뷰를 뭐 저는 한 번 작성하지 않고요. 네. 꽂히면 두세 번 정도 작성하는데요. 실적을 계속 올리고 있긴 해요. 네. 근데 1분기 효성 첨단 소재 영업이익은 651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28.5% 증가할 거라고 봐서 네. 최근에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추가적으로 상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타이어 쪽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타이어 보강제 쪽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타이어 보강제가 좀 4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스틸 코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스틸은 어차피 이거를 와이어 로드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전력비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에 있던 공장, 중국에 있던 공장을 베트남, 전력비가 싼 베트남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적자나는 것들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 부분 그런 좋아지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라미드 탄소 섬유 뭐 실적들 계속 좋은 상태에서 스판덱스가 또 가격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베트남 쪽도 그런 부분들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보다는 뭐 1분기 실적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스판덱스는 있습니다. 스판덱스는 가격이 여전히 우상향하는 추세인가요? 네. 네, 아직도 업적 못 파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타이어 네. 보강제가 효성 첨단 소재 그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타이어 보강제 쪽이요? 네. 거의 60% 이상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수준이고 네. 이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특수 섬유 쪽에서도 네. 긍정적인 부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쪽도 뭐 앞서 이제 그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는 아라미드 증설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증설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아라미드 효성 첨단 소재 파라 아라미드 쪽 생산 능력이
1350톤 정도 되는데요. 네. 4월에 2500톤인 증설이 돼요. 그러면 돼요. 네, 네, 그러면 하반기부터 3,750톤까지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알게 모르게 더 확실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짓자마자 물량을 바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처가 있어서. 네, 그리고 탄소 섬유도 작년에 2,000톤 증설하면서 캐파가 4,000톤 정도 되고요. 탄소 섬유 그레이드가 4가지 정도 있는데 네. 제일 윗단은 항공용 쪽이에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항공용 수요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보잉이랑 에어버스 같은 네. 딜리버들이 많이 빠져서 항공용 쪽은 계속 줄어들지만 수소 저장용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탄소섬유 넣는 것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넥소 쪽에 지금 일진다야 밑에 일진 복합소재라는 업체가 IPO 네. 준비하거든요. 거기가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받을 것 같고 아직까지 도레이 쪽 탄소섬유를 쓰지만 현대차도 가격을 계속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에 효성 첨단 수제 탄소 섬유를 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효성 첨단 수제는 장기적으로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을 2.4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갈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수제도 이쪽에서 발생하는 마진은 그래도 높은 편이고 마진. 탄소 섬유는 뭐 아직까지는 네. 뭐 규모들이 작아서 마진이 확 돌아서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도레이데이친 같은 계속 압박을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이제 겨우 메이크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저장용기 시장이 예상보다는 저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 캐파 늘리면서 실적은 네.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적이 따라 올라가는 그림에서 주가도 사실 따라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네, 기대도 네, 계속 높아지고 네, 있는 구간이어서 여전히 네. 기울기도 꺾이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의 수준은 여전히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실적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라미드 증설 효과라든지 탄소섬유 모멘텀을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조는 저는 넘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 원대. 네. 요 지금 35만 6천 원 오늘 지금 현재가 그런데 목표가는 46만 8천 원? 네, 하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앞서도 이야기를 SKC? 했던 네, 네. 거래 정지되어 있는 SKC예요. 어제 그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내용의 시청자 질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순서상 앞서도 이제 네. 쭉 주요 제품군 먼저 봤죠. SKC도 네. 그거부터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2.7조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화학 부분이 매출액이 약 7천억 정도 되고요. 필름 부분이 약 1조 정도 되고 반도체 소재라든지 동박이 약 3에서 4천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 부분은 이제 POPG 같은 폴리우레탄 제품들 일부 만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필름 부분은 폴리에스터 필름 쪽 만들고 있고 뭐 그 KCFT 인수하면서 SK 넥슬리스 동박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모빌리티 소재 부분이 있고 반도체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익 전망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분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최근에 동박 쪽이 이제 구리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이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또 정육 공장 증설이 있어요. 네. 그럼 인건비를 먼저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좀 발생하고 증설 비용들이 많아서 동박 쪽은 상반기 기대보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화학 부분이 지금 히스토리컬 픽입니다. 마진이. 네, 그래서 상반기는 화학, 하반기는 동박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678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에는 147.1%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 부분이 최근에 스프레드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제가 네. 추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제가 추정한 것들은 보수적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리포트 제목도 그거예요. 상반기는 화학, 하반기는 네. 동박. 상반기에는 이제 화학 네. 쪽의 실적 개선, 스프레드 개선과 함께 조금 네. 더 가셔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포인트 잡고 계시고 이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뭐 영창 가거나 감옥을 네. 가거나 하면 자유를 엇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뭐 매수 매도를 못하는 것들은 투자가분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준 거는 맞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은 좀 기스가 났긴 했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쪽 투심이 상당히 많이 혼란되고 있잖아요. 뭐 소송도 있고 충당금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폭스바겐 지네들이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이슈들이 있는데 고객 믹스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배터리 업체 안 놓고 전기차 업체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차는 늘어나는 건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사의 동박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네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증설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근데 말레이시아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전력비, 인건비가 국내보다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면, 풀가동만 하면은 국내 동박 플랜트보다는 마진율이 OP 기준으로 훨씬 더 나오고요. 그리고 순이익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게 세제 혜택이 10년간 면제예요. 아. 예.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 효과가 저는 10년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이익 기준으로 LPV랑 IRR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진출 효과를 좀 고려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국내 쪽 전업 공장 5, 6 공장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가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량들은 1, 2월에는 조금 신모델을 기다리면서 떨어졌는데 네. 점진적으로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동박 수요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대안들을 계속 제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재개 뭐 하기 전까지 기업 가치라든지 사업, 뭐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들을 계속 저는 발표할 거라고 봐서요. 그런 부분도 좀 배터리 소재 밸류에이션에 좀 적용돼야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SKC 좋다라고 해서 일진머티, 솔로스 첨단 소재 저는 절대 안 갑니다. 네, 둘 다 뭐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에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동사도 결국에 똑같이 받기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네 같이 좋아지는 그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쪽 플라스틱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케미칼 리사이클이라고 폐기물을 모아서 이것들을 처리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화학 부분 원가 개선되는 형태의 뭐 보존까지 받으면 또 수익성도 개선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SK 솔믹스를 완전히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SK 머티 쪽이 SK 그룹의 가스 쪽에 이제 메인이라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재 쪽은 SK 솔믹스가 SK 머티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봐서 SKC 계속 낙관적인 생각 유지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리스크는 어떻게 저기 그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횡령 배임이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도 아니고. 네, 근데 기존 회장 뭐 기존 경영진이 잘못한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우선은 동사는 거래소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네. 말을 하고 있고 결과가 조금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섣불리 예측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거래세계는 혹시 저희 가시권에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에, 거래소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뭐 워낙 저기 그 주가도 높은 상태였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거래소가 뭐 이상한 결정 내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어떻게 저기 그 해결을 보느냐 스스로가 그게 가장 큰 네.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요. 투자가 분들에게 동사가 명확하게 뭐 지배 구조 신뢰를 줘야죠. 신뢰를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액션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제 나온 리포트에서는 거래 재개 이후에 포지션 확대를 권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표가를 좀 많이 올리셨어요. 11만 5천 원이었던 걸 18만 원까지 올리셨더라고요.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굉장히 용감해 보이는데 네. 네. 그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뭐 고객이 바뀌더라도 네. 동박 수요는 계속 좋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동박. 있고요. 네. 네.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의지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뭐 전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업체들에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국에 팔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누가 만들든 그죠. 차업체에서 네. 배터리를 만들든 배터리 업체에서 배터리를 만들든 네. 들어가야 하는 동박은 절대양이 있는 것이니까 시장이 커진다면 네. 함께 네. 커질 네.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전고체로 바꿔도 동박은 니켈 코팅이라든지 니켈하고 전환해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하이브리드 화학주라는 주제로 SKC 코롱인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어서 이것만 답 듣고 마무리하죠. 코롱인더와 효성 첨단 소재 둘 다 이제 아라미드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점유율이 더 높은지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캐파가 코롱인더가 7,500톤 정도 되고요.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증설해서 3,500톤이니까 규모는 코롱인더가 더 있고요. 마진율도 더 높게 나오는 게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코롱인더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아라미드 가치만 했을 때는 코롱인더를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중국 업체는 뭐 똑같습니다. 멀티플 더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동욱 연구위원 제가 그동안 이제 같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소통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한 거 올리면 또 답변도 잘 답변 열심히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궁금한 거 계시면 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